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제주 여행을 2년 반 만에 다녀왔는데요. 가을 제주는 참 아름다웠고요. 가을에 처음 가봤는데 참 자연적인 제주가 너무도 좋고 인생에 한 번쯤은 제주도에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저도 10대의 자녀가 두명 있습니다. 고3과 고1인데요. 저는 이제 고1을 둔 아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질문지와 이런 활동지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이거를 꼭 한번 이책 속에 나온 대로 자기가 원하는 챕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적어보고 하면 참 좋겠다. 진로에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사이즈도 다른 보통의 책보다는 크기가 좀 큽니다. 이 책은 국민독서 문화진흥의 추천도서입니다. 출판사 에피북스, 지은이 김원배, 진로 진학 상담 교사 현 장충 중학교 진로 교육부장이자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 위원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고 서울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진로와 직업, 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업무 매뉴얼, 교육부 유망 직업 미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 38 등이 있고, 줌을 알려줌, 줌 활용을 알려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를 공저했다. 차례 프롤로그, 디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1장, 미래 여행을 떠나보자. 2장, 내공부터 단단하게, 3장, 습관과 학습, 방법 설계, 4장, 직업관 설계, 5장 자아 설계, 6장 전략 설계, 진로 관련 사이트 정보, 1. 미리 그려보는 나의 미래는 어떨까? 20년 후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년 후 나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도 나와 있고, 본인들이 미래 내 모습을 얻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마하트마 간디.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일상의 틀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평소 관심 없는 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둘째, 독서를 습관화해야 한다. 시간 날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서 책 읽을 시간을 정해서 독서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의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와 실천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상상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만 그것은 현실이 된다. 꼭 해야 할 일부터 하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일을 하라. 성 프란체스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리더, 전문 직군 대표자가 말하는 미래 역량 키우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까? 미래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고기를 나무 오르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동안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며 살 것이다 라고 했다.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에 두루두루 체험해봐야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창의성, 융, 복합 능력,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을 해야 한다.
나를 매력적으로 브랜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꿈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 없는 인형과 같다. 그라시안. 옛날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팔불출이라고 했지만 어느덧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알려야 하는 시대가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불러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에도 방문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강점을 표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냉자. 자기개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개발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둘째, 자기개발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셋째, 우리의 인생은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창의성과 독서는 왜 항상 붙어 다닐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책을 읽으라. 조셉 우드 크루치. 창의 융합 역량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 융합 역량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독서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독서 활동은 내 모든 영역을 활성화해서 정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려면 문화, 역사, 철학, 과학, 고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분야의 전문가적 소질을 갖춘 인재가 성공했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성공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독서 방법이나 공부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만의 독서 방법을 만들어 보자. 창의성은 습관의 힘으로 길러진다. 독서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습관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질문이 어떤 친구가 학급 회장이 되길 원하는지 자유롭게 적어보자. 질문 3. 친구와 갈등을 겪은 경험을 떠올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어보자. 팁. 친구들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알리는지 아니면 친구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생각해보고 적는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처세의 첫째 조건이다. 도덕경에서는 유형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리더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있는지 없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친근하고 찬양하는 지도자다. 이런 리더는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행동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지도자다. 법과 형벌로 다스려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하는 정치 지도자이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지도자다. 스스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부패해서 백성에게 비웃음을 사는 리더이다. 조직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리더의 자질, 즉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는 조직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탄탄한 팀워크를 이끌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에 따라 회사나 학교, 국가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듯이 쇠퇴하느냐가 결정된다. 미래 사회에는 리더는 겸손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동기부여해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곁에 반드시 이웃이 있다. 노너.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첫째,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 넷째, 기대의 명확화이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역할과 목표에 대한 갈등과 애매한 기대 때문이다. 다섯째, 언행일치는 정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섯째, 진지한 사과만이 신뢰를 만든다. 공감과 경청 능력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워나가야 한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찰스 다윈.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고단하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바쁜 일상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듯 어떤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확고하고 강력하게 좋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변화가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며 일하다 보니 성공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라. 수업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생겨도 하지 않는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수업 전에 예습, 수업 시간 동안의 학습, 그리고 수업 후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첫째, 수업 전 예습은 꼭 필요하다. 둘째, 수업 중 태도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수업은 태도가 좌우한다. 셋째, 수업 후에 복습을 철저히 하자.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면 예습하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며 방과 후에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업 참여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스스로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선물한다. 우리가 쓰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시간이다. 자투리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시간 관리의 장점, 시간표를 잘 지키는 방법.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명언. 세계적인 CEO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까?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노트 필기는 왜 중요할까? 첫째,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험 볼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노트 필기하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배우는 것을 오래도록 머릿속에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노트 필기만한 게 없다.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매일매일 필기하는 습관을 기르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기억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공부에 왕도는 없다. 노트 필기부터 시작하라. 직업 윤리는 사회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행동 규범이나 마음가짐이다. 건전한 직업 윤리를 갖춘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한다.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적 덕목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살기 좋아질 것이다. 직업 윤리의식이 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의 묘약이다.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불행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을 찾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직업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서 강점은 갈고 닦고 약점은 보완하려는 삶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족하며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 성공한다. 프랑스와 룰로르가 지은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노승은 꾸페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목표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행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를 사겠다는 목표처럼 어떤 것을 이루려는 마음은 당신을 삶 속에 자리 잡게 하고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행복은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준다. 역사문화 탐방과 과학, 천문대 탐방 운영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과 모집해서 1박 2일 진로 캠프를 연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운영한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의 추억을 만든 것이 가장 기뻤다는 소감을 받으면서 나는 피로를 잊는다. 그리고 행복하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 일 없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둘째, 일의 결과가 아닌 진행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셋째, 고마운 마음은 꼭 표현한다. 넷째,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급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동은 둔해진다. 행복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평생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내 긍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행복과 성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지독히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해 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되는 장벽을 만났을 때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편견과 고정관념 등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과 의지를 깨뜨려야 한다. 둘째, 자신이 가진 진로 장벽을 잘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실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셋째,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는 진로 목표를 점검하고 다양한 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진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돌아가야 한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장자 그루소. 진로 진학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받은 질문들이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자료를 베껴 사용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들다.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려면 독서 활동만한 게 없다. 독서 활동은 인성과 대인관계 등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꾸준한 독서 습관이 변화를 이끌어낸다. 독서는 꿈을 연결하는 통로다. 기적이란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재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매일 마음가짐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청춘은 모든 것이 실험이다. 모든 것의 실험이다. 사람 속에서 살지만 나는 어쩌면 사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어느 사람하고도 나를 속을 터놓고 지내지를 못한다. 이미 비밀이 많아져 버려서 나 자신 아무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밀이 많은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둘째,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 원하는 모습인가? 셋째,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본다. 넷째,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변할지 물어본다. 맨 뒷부분에는 진로 관련 사이트 정보, 유용한 진로 정보 자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본격 진로 설계 안내서. 이 책을 읽고 저의 자녀도 진로를 안내받고 자기 진로를 꿈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